지금 깡통 전세 내용은 뉴스에 지금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역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지금 우려가 나오는 지역이 슬슬 뉴스에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물가 오른 것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올랐을 때 사람들이 원래 부동산의 가치보다도 더 비싸게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거품이 낀 상황, 이렇게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깡통전세와 역전세입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우선은 그냥 사전적 의미를 제가 그냥 적어놔 봤는데요. 자 깡통전세,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자 전세가 훨씬 더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이제 깡통 차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해서 나온 게 그게 깡통 전세입니다. 자, 그다음 역전세는 뭐냐? 쉽게 얘기하자면은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훨씬 더 낮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전세를 제가 그동안에 8월 달 전세 대란은 없고 오히려 한 몇 달만 지나면 역전세 온다라고 했던 것도 오늘 제대로 알려드릴 텐데 두 가지 내용이 상당히 겹쳐지기 때문에 가끔씩 뉴스 기사를 검색해 보다 보면은 깡통 전세 얘기가 나오는데 역전세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전적 의미에서도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렇게 역전세에 대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깡통전세가 밑에 나올 정도거든요.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문제가 되느냐? 아까 거품이 끼었다고 했었죠. 자, 거품이 끼었다라는 건 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은 자, 세입자가 전세 들어가신 분이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전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동시에 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거품이 꺼지고 있다고 했죠. 거품이 꺼지고 있다라는 거는 자, 그동안에 급격히 올라간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 끼어 있는 부분이 지금 거품이 빠진다라는 거는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자,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 자, 그 시점에 하락하는 게 거의 일치하는데 자, 지금 현 상황에서도 금리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바람에 주변에 집값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자, 전세가가 이제 아파트 가격 매매 가격이 전세가보다도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는데 이게 급격히 금리가 변하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아파트 가격들 곡선을 보면은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그래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가격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 자, 용산도 얼마까지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그래서 그쪽도 자, 강남 쪽이나 용산 그다음에 서초 이런 지역들은 똘똘한 한 채다라고 하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서 막 이제 투기를 주장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서초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자, 이렇게 버텨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 금리가 낮으면은 너도 나도 투자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내 뒤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싸게 들어올 분들이 뒤에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자,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 뒤에 사줄 사람, 통 굴리기가 어려우니까 내 뒤에 사줄 사람도 적어지고, 자, 더 비싸게 전세 들어올 사람도 적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다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다고 이렇게 서초나 강남이 버텨줄까요? 얼마 전만 해도 강남 불패라고 뉴스 기사 나왔지만,
자, 연속적으로 금리 올라가는 이 시점, 결국에는 정부가 바뀌면은 부동산 세법을 풀어주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해주던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부동산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좋은 지역의 부동산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부자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얘기 들면서 그런 예를 들면서 부동산 특히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오르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지금 투기 조장하고 있는 그런 세력도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오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자, 투기 조장이 있어야 하는데, 자, 우리나라에 수요가 가장 많이 있었던 게 지금 투자, 이렇게 부동산 투자하는데 가장 크게 시장을 떠받치고 있었던 게 빚이라는 게 이게 드러났고, 이제는 확실하게 부동산원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 우리나라는 전세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가 있었잖아요. 갭 투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거품을 끌어올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거품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이거는 전세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다가 왜 용산이라든가 강남, 서초 얘네들이 버티고 있는지도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면은 이제 깡통전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집값 매매가격이 2억 2천짜리 서울에도 벌써 깡통전세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전세 똑같이 2억 2천 똑같은 건물인데 매매가하고 전세가격이 똑같다. 지금 서울 당산동 오피스텔 이런 얘기가 뉴스에 이미 올라왔습니다. 자, 동시에 깡통전세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들 깡통전세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지역들은 보면은 자, 집값 대비 전세가가 벌써 80% 이상을 웃도는 지역들이죠. 자, 그 중에서 제가 한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자, 광양 같은 경우, 자, 그 다음에 이 어느 정도 광양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규제가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나름 집값이 싸면서 그 다음에 규제 같은 게 풀리거나 혹은 그 지역에 그래도 일자리가 좀 많아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 지역들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지금 모이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이 사고 피해 현황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 가면 갈수록 피해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아직 반년 6개월 동안에 자, 지금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갔죠. 자, 피해액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지금 이거는 뭐냐? 젊은 분들이 영끌 투자하면서 젊은 분들이 계속 전세 같은 거 많이 찾으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제가 뉴스 이거를 자료를 이걸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특히 광양 같은 경우 이런 지금 이런 지역들 가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아직 1억 이하짜리 혹은 아직 이런 규제 안 당하는 3억 이하짜리 싼 아파트들에 주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자, 그 아파트들을 세력들이 가서 다 사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자, 전세가를 워낙에 싸게 샀으니까 전세가를 어느 정도 더 오히려 더 비싸게 올려서 내놓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젊은 분들이 월세 내는 게 싫다고 전세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싼 지역에서는 월세보다는 전세 들어가는 게 훨씬 나으니까. 자, 문제는 자,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리모델링비 붙여서 더 비싸게 이 매매가보다도 더 비싸게 깡통전세를 만들어서 이제 깡통전세를 내놓는데 문제는 뭐냐? 깡통전세들은 뭐냐? 깡통전세의 경우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안 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이 안 됩니다. 자,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자, 들어가는 시점에 전세 들어가는 시점에 매매가가 전세가하고 맞먹거나 높으면은 이 보증 보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허그나 그다음에 수도권 서울 같은 경우는 SGI 같은 이런 것 반환 보증을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 곳에서
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딱 해야 하는데 그런 거를 깡통 전세는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젊은 분들이 좀 문제가 뭐냐면은 자, 워낙에 똑똑하시기 때문에 직거래 같은 거를 많이 하십니다. 앱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복덕방 같은 거를 한번 끼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어떻게든 아끼는 걸 잘 하시는데 그분들이 이런 상황에 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는데 지금 문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거품이 계속 빠지고 있는 시기다. 금리가 연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집주인이 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집값보다도 자, 집값이 예전에 비해서 더 떨어지면은 전세가는 어떻게 되렵니까? 더 낮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뒤에 들어오시는 분은 전세가를 높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깡통 전세가 지금 그런 것이 거의 예약이 되어 있는 전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보다도 더 비싸게 들어올 사람이 훨씬 더 그런 확률이 적은 그런 전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주인 같은 경우는 자, 나중에 2년 지나고 나서 전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자, 보증금 보험에 이제 안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면은 전세 보증금 못 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 깡통 전세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거냐? 아, 지금 집값 아, 내가 이거 보증금 못 내주니까 아예 그 집 사가라. 당신이 집 사가. 그렇게 돼도 어떻게 됩니까? 집주인은 훨씬 더 집값보다도 이 전세비보다도 집값이 더 쌌으니까 그대로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거 손해보죠. 근데 문제는 뭐냐? 깡통 전세 중에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집에 설정 같은 게 담보 같은 게 잡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집 세입자분이 가져가세요 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조금 나은데 세입자분이 가져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빚을 떠안아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뉴스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지금 사건 사고가 지금 왜 자꾸 나냐면 전세 사건 사고가 지금 왜 자꾸 나냐면은 지금 이렇게 워낙에 투자로 많이 들어가셨던 분이 빚 끼고 투자, 빚을 내기가 너무 쉬웠던 상황에서 빚의 비중이 많이 일어난 상황에서 전세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나온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 아무리 지금 전세 들어가고 싶더라도 꼭 깡통 전세 피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런 사건 사고 많이 나다 보니까 이번 정부에서 이 전세 사기를 막겠다고 지금 이 악덕 전세 업자들은 이제 공개를 하겠다 이런 해결책을 내놓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 꼼꼼히 찾아가면서 돈 더 들더라도 복덕방 끼고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한 때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깡통 전세는 집주인이 크게 발에 불똥이 떨어진 상황은 아닙니다. 자, 억지로 지금 깡통 전세를 막 내놓는 경우가 있는 그런 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역전세 요건이 자꾸 갖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수도권만 들어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은 차곡차곡 쌓이고 있기 때문에 자, 8월 달 전세 대란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8월 전세 대란은 없게 됩니다.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자, 지금 보시면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은 아, 거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집값 떨어졌다고 해서 집 사러 갔는데 집주인들 북덕방에서 아, 그 가격에서는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끔씩 급매물이 지금 계속해서 나가고 쌓이고 있는 게 계속 나타나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막상 인터넷만 검색해서 가시다 보면은 그런 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아직까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작년 8월, 자, 2020년 8월에
전세 대란이 있었잖아요. 8월 이후에 10월, 11월 가면서. 자, 임대차 3법 얘기 나오면서 그 당시 정부가 많이 얻어맞았는데, 언론에 얻어맞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점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격하게 전세가가 올라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8월 전이기 때문에 그 2년 전에 비해서 전세가가 아직 2년 전보다는 전세가가 높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에게 아직 발에 불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지나서 10월, 11월, 12월쯤에 갑자기 급격하게 역대 최고, 자 2021년까지 계속 전세가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로 전세가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금리 올라가면서 내려가는 상황이 2021년 8월 이후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매물이 쌓이고 있고 2년 전보다 2년 전에 매우 높았던 전세가, 이것이 바로 역전세의 요인이라는 겁니다. 역전세는 뭐라고 했죠? 예전에 전세가가 훨씬 더 높았기 때문에 지금 전세가가 2년 전보다 낮아서 전세비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 그게 역전세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통은 역전세난은 이거 하나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주인들이, 집주인들이 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거 되는 이유가 뭐죠? 자, 주변에 그동안 계속 매물이 별로 안 나왔다 했잖아요. 입주 물량이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7월달, 8월달, 9월달 갑자기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월달에 매물이 굉장히 적었어요. 자, 이제 입주 물량 많이 나오죠. 자,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겹친다고 보시면 돼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온다는 건 전세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2년 전에 가면 갈수록, 자, 9월, 10월, 11월 달 가면 갈수록 매물은 더 많이 쌓일 겁니다. 자, 그리고 10월, 11월 달쯤 되면은 2년 전보다 전세 가격,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더 비싼 역전세 상황이 올 겁니다. 자, 이것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렸는데 또 하나, 집주인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 이것까지 같이 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이 같이 겹치게 되죠. 자, 아, 이번 주 중으로 미국은 또 금리 올릴 겁니다. 이게 저는 우리나라 금리 올린 것보다도 이게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동시에 오기 때문에 역전세 상황이 오히려 온다고 제가 8월 달 전세대란 몇 달 전에 한 6월 초인가 5월 말쯤에 8월 달 전세대란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자, 오히려 역전세란 올 수 있다라고 말한 근거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깡통전세가 나오면서 제가 이제서야 확실하게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문제는 뭐냐? 아직도 자, 언론에서는 어떻게든 집값을 끝까지 높게 잡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전세 대란 끝났다고 이제 월세 대란 얘기를 내놓으면서 계속 공포를 조장하고 조바심을 조장해서 지금 잘못하면은 지금 이런 시점에 빚내서 들어가시는 분들 크게 물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유는 뭐라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정부에서도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이제 빚을 내주는 정책을 오늘도 지금 새 정부에서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줬습니다. 문제는 뭐냐? 금리 올라가는 이 시점에 빚 내는 건 악마의 속삭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으로 원래는 1%까지 오른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0.75%가 오르든 1%가 오르든 금리 역전돼서 8월 달에 우리나라 또 금리 올려요. 계속해서 금리 올려요. 이런 때 아까 말씀드렸죠. 빚내서 들어가는 건 조심하셔라. 자, 이런 때는 어떻게 하셔야 한다고요? 일자리가 많이, 하다못해 인구들이 많이 몰리는 곳, 그래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오는 곳에 가서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해서 그런 지역에 가셔서 오히려 내가 내 재산을 늘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깡통전세 그리고 역전세의 원인인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깡통전세 나오는데 인구도 늘지 않는 곳, 그러는데 주변에 입주 물량도 많이 나오는 곳, 이런 곳은 진짜 역전세까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곳 피하시고요.
자,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을 찾아라. 그리고 일자리가 늘고 있으면은 인구 늘어나요. 채용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곳은 선방하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한 가지. 자, 2030 세대들, 20대, 30대들이 투자 시장에 뛰어들면은 그 시장은 끝물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경제 위기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IMF 때도 있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제 시대 때는 제 또래들이 많이 뛰어든 곳이 주식 시장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택으로 뛰어든 친구들도 물론 그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혹시라도 지금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자기의 부동산을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면은 오히려 코인이 아니라 이런 부동산에서 존버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물론 그 외환위기 때 들어가셔서 물렸던 친구들 굉장히 어려웠죠. 집값 떨어지니까. 그러고 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부자 됐어요. 부동산 지킨 친구들. 그래서 부동산이 결국 제가 말했던 게 부동산이 이런 시기에도 답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이런 시기에 잘 봐가지고 집값 싸지는 시기에 주워 담습니다. 그런 분들, 자, 그런 분들, 그리고 정확히는 빚이 없는 시장으로, 지금 시점에는 빚이 없는 시장을 찾아가셔야 돼요. 항상 부동산 굴리는 분들, 자, 마냥 부동산만, 그 아파트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까 주워 담는다고 했었지만, 진짜 부동산 잘 굴리는 분들은 빚이 없는 토지 시장으로 갔다가 다시 아파트 시장으로 갔다가 그때그때 활용을 잘합니다. 이런 부분들 꼭 한 번쯤은 전문가의 세미나들을 참조하시거나 1대1 상담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배워보시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